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이즈비 맛집. 이즈비 글로벌 투자의 맛집입니다. 이즈비 맛집. 네, 저희 집이 맛집입니다. 이즈비 맛집 먹어야 되는데 오늘 이즈비 맛집 다 떨어졌네. 활력 리부스트. 활력 이거 리부스트. 먹자. 좋습니다. 야, 우리 장 부사님도 한 잔. 너무 피곤하지? 네. 아, 네. 먹어줘. 먹어줘. 원샷이야. 정관장 활력 28 리부스트. 야, 나 이제 정관장이 몸에 좋은 걸 아는데 맛이 별로여서 안 먹었는데 네. 이건 맛까지 좋으니까. 아, 이게 뭐 하는 일인지 와. 아, 아이고야 이렇게 맛있네. 아유 이렇게 맛있을 수 없습니다. 아유 뭐. 네. 자 그러면 이제 힘 바짝 내서 우리 장 부사장님과 함께. 네. 신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장우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우리 장 부사장님은 밤의 상태가 훨씬 낫네, 아침보다. 아, 진짜 새벽 네? 밤 너무 고생 많으세요. 그러니까 밤에 낫다고요? 네, 밤이 낫대. 저녁 먹고 한숨 주무시고 오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요. 네. 그냥 오는데 밤에 좀 나은 게 일단 일어난 다음에 시간이 좀 오래 지나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경험할 수 있는데 아침은 진짜. 비몽사몽. 네, 비몽사몽에 옷을 어떻게 벗는지 어떻게 걸어나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사실 네. 아침은 다 힘들 것 같아요. 누구든지. 혹시 쉬운 분 계십니까? 아침은 괜찮은데. 아 그렇습니까? 네. 아침에 또 운동도 하고 딱 하고 오잖아요. 뭐 나이에 비례한 겁니까? 그게? 점점 아침잠이. 아 저게 또 우리 장본부장 출연. 이야. 네. 저때는 참 새신랑이네 새신랑. 저때는 참 글로벌 라이브 데뷔한다고 이발소 갔다 온 거죠. 행복해하셨는데. 저는 다른 건 없는데 머리가 많이 빠져갖고 좀 머리가 좀 많이 한 30% 많이 짜내온다. 아, 그래요? 빠져갖고 좀 네. 힘듭니다. 예. 좀 있으면 뭐 대성공약도 나오겠으니까요. 기대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장이 없으니까 겁니다. 네. 장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좀 주제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은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은데요. 특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휴장이 너무 반갑습니다. 왜냐면 장이 좀 안 풀릴 때 하루 쉬어야 되거든요. 쉬어가야 되는데 마침 또 마틴 루터킹 목사의 날로 해서 쉬니까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까지 무엇이 하락했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실적 발표 출발부터 B거덕. 이게 아침에 이게 참 이슈가 됐습니다. B거덕이냐 B거덕이냐 갖고는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요. 아, 표준어가 B거덕으로. 예. 저거 맞죠. 예. B거덕. 예, B거덕으로 끝났습니다. B거덕이에요? B거덕이 아니라 B거덕. 예, 저기 표준어입니다. 아, 그냥 B거덕 아니고? 삐거덕이 맞습니다. 삐걱. 아 그거는 많이 삐거덕. 아, 그 어디 뭐 어디죠 그 말이? 어디 나라 말이죠? 아니 삐걱거리다 아니에요? 삐거덕입니다. 삐거덕거리다. 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삐거덕거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난 네. 너무 지금 이 분위기에서 삐거덕이 이제 네. 표준어예요? 네, 삐걱거리다. 삐거덕거리다. 하여간 삐거덕입니다. 아무 맞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우리 정프로는 퀴즈대회 출신이나 이런 거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 굉장히 민감합니다. 본인이 그 가벼운 지식에서 틀리는 것을 참을 수 없어요. 아, 그렇군요. 오늘 참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P 500 종목 중에서 퍼가 15 이하인 기업들의 상승률이 얼마인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 삐거덕의 준말이 삐거긴 모양입니다. 아 준말 또 있습니까? 네. 아 저는 삐거으로 생각을 했는데 삐거덕이 맞는 모양이에요. 전 정말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이제 그건 됐습니까? 예, 합격입니다. 끝난 겁니다. 예, 네. 네. 마음이 이제 좀 편안해졌어요? 네. 제가 이제 업계 한 20년 생활하다 보니까 제 핸드폰 번호, 이메일이 다 이렇게 퍼져갖고 네. 웬만한 어떤 이슈가 나오면 저한테 직접 물어보시면 되게 많아요. 근데 주문사에 가장 많은 질문이 뭐였냐면 장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지냐? 였거든요. 솔직히 저는 이게 막 피부가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 예. 내가 장도장인데. 그래서 제가 봤더니 아, 진짜 겨우 한 명 보내놨더니 정말. 네. 지금 다우하고 S&P 500, 나스닥 주간의 지수를 보시면 네? 0.9% 마이너스, 0.3% 마이너스입니다. 거의 뭐 약보합이죠, 약보합 네. 이 정도면 별로가 아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이 빠졌다. 너무 힘들다. 지금 어떻게 주식 팔아야 되는 거냐, 도망가야 되는 거냐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직접 물어봅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물어보면. 그럴만한 종목들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하여간 주요 지수의 흐름은 별로 나쁘지 않았다. 소폭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 약보합이었다. 예,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다우가 좀 많이 빠진 것은 금요일날 금융 실적이 못 나오는 은행주가 실적이 못 나오는 바람에 좀 더 빠진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됐죠. 지금 우리 미국 내에 있는 공포 탐욕 지수는 55입니다. 55. 가운데. 가운데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 국내에 있는 성악경 애들은 한 15. 제 느낌상. 아, 공포 예, 쪽으로 많이 예, 많이 거죠? 가 있는 것 같아요. 네. 15 간다고 좀 볼 수 있는데 짜증 지수는 없습니까? 짜증 지수? 짜증 지수 짜증은 90까지 올라갔는데 짜증은 느리는 지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짜증은 느리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한 달 전에 34였으니까 많이 네. 좋아진 건데 왜 국장에 저 미국장 하시는 서학개미들은 아직까지 여기에 머물러 있는지가 상당히 궁금해요. 그거 한번 제가 한번 파헤쳐 봤습니다. 좀 이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요. 제가 얘기했던 S&P 500 지수 0.3% 빠졌고요. 2개월 네. 동안에 0.6% 빠졌습니다. 근데 작은 기업 IWM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000개 기업, 조그만 기업들 모여 있는 예. 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싼 기업,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 비싼 기업들의 IGV의 평균 퍼가 100입니다. 100. 100배. 어. 예를 들면 어떤 기업 들어 있습니다. 비싼 셀러스닷컴 테슬라 포스. 예, 예, 어도비. 어도비. 예, 아,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아닙니까? 아, 그런 그러니까.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인투이트 같은 기업들. 네. 서비스 나왔던 클라우드 업체가 포함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 기업들. 예,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게 100배를 보여주고 있는데 비싼 기업 IGV가 있고요. 그다음에 꿈의 기업 스펙 있습니다. 사실 스펙은 아시겠지만 이 탄생 자체가 뭔가 꿈을 크게 드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예를 뭔가 예를 들면 뭐 니콜라라든지 예, 뭐 그런 것들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네. 루시드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고 뭔가 루시드. 좀 전기차에 대한 확신을 낳아줘야 되는데 어떤 기대는 있지만 돈을 못 벌고 있고 빚은 커지고 꿈인데 있고. 꿈 깨다 확 일어나겠는 그런 꿈이네. 그렇죠. 꿈이 확 깰 수 있는 보름이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적자기업 IPO인데 똑같이 ETF입니다. 이게 다 ETF 실제 매매가 된 ETF거든요. 네. 여러분 직접 조회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주간에 0.3% 대비해서 작은 기업 0.81%, 비싼 기업 1.58%, 꿈의 기업 3.07%, 적자기업 3.76% 빠지면서 많이 빠졌죠. 네. 이런 게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사실은 이게 어떤 거냐면 약간의 그 예전에 놈놈놈이라는 영화를 제가 패러디한 거예요. 놈놈놈? 놈놈놈. 이상한 놈. 예, 이상한 놈. 놈이었죠. 뭐 또 나쁜 놈? 좋은 놈, 이상한 놈. 아, 좋은 놈, 이상한 나쁜 놈인가? 그렇게 그러니까 나쁜 놈, 좋은 놈, 이상한 놈. 그런 거 있죠. 패러디한 건데. 이병헌 나왔던 거. 하여간 지금의 우리가 피해야 될 기업들은 네. 작은 기업, 비싼 기업, 꿈의 기업, 적자 기업인데 이걸 제가 한번 2개월 동안 돌려봤거든요. 했더니 아, 하락률이 말도 못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은 기업은요. 9.1%, 그다음 비싼 기업은 거의 20% 달하는 하락을 보였고요. 와. 꿈의 기업 22%, 적자 기업은 26.81%의 엄청나게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거를 보유하신 분들은 마음속으로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 지수는 뭐 소폭 빠졌는데 이건 거의 제가 알고 있는 그 약수장 진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음이 아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비싼 기업, 그다음에 뭐 규모가 작은 기업들, 적자 기업들, 꿈을 꾸는 기업의 대표적인 이걸 또 네 가지 다 품고 있는 기업 하나 있는데 네. ARKK 하는 K 아크 예, 그 이노메이션 ETF인데 이거는 주간 기준 4.95%가 빠졌고요. 이미 반토막 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아, 데니모라는 회사가 엄청 많이 빠졌습니까? 데니모 혹시 아십니까? 아니 우리 채팅창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고 데니모가 저도 그 좀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뭔가 이렇게 좀 친환경 기업이거든요. 혹시 네. 잘 아시는 그 생 바이오 플라스틱이잖아요. 생분해 바이오 플라스틱 생분해 예 맞죠. 그 계좌가 지금 생분해 되고 있다고. 아, 그렇습니까? 지금 90% 빠졌대요. 나 큰일 났어. 나 뭐 시간이랑 녹는 거야? 그 어떻게? 네 지금 저 스펙 꿈의 기업과 적자 기업은 기본이 70-80%입니다. 하락률이 국내 기업 네. 국내 기업에서 내가 지금 70% 마이너스 나는 것 때문에 충격이 좀 있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70-80% 네. 나 있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기다릴까요? 네. 아니면...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제 역할이 뭐냐면 그거를 최대한 와. 매수를 좀 안 하게끔 제가 도와드리는 건데 제가 맨날 욕먹어서 하는 게 그런 하지 마라 그런 거라는 얘기인데 하시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솔직한 얘기로 근데 미국 기업의 생리는 흑자가 나오지 않으면 주가 절대 못 갑니다. 제가 100번, 1000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테슬라 역시 주가 10배 이상 올라갔을 때도 흑자 전환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돈을 못 버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거는 정말 시간 낭비고 어떻게 보면 그 시간도 시간이지만 상당히 마음에 큰 병이 생기지 않을까. 정부로 당분간 글로벌 라이브 진행을 해야 되겠다. 왜요? 아... 이런 거를 다 들어야지. 야, 마이너스 9%. 아니, 제가 이제 해외 주식을 제가 한참 못 보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 계좌 또 제가 뭐 이렇게 못 열어봐갖고 그래서 지금 안 보고 있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야? 와 마이너스 90 갔어요. 아마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그 네 가지 부류에 포함이 되면은 기본이 반토막입니다 지금. 기본이 반토막. 아 근데 무섭네. 아까 그 표 보니까 네. 아니 그 비싼 거, 뭐 작은 거, 아니, 그죠? 네. 지수로는 거의 안 떨어졌는데 비싸고 꿈꾸고 적자 기업 이거는 와 20% 이상 빠졌네 두 달 동안. 예, 20%면 약세장 지임이라서 아마도 그 추세가 바뀌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물론 제가 한 패러디지만 어쨌거나 이런 기업들을 좀 하지 말고 만약에 이런 기업이 있다 하신 분들은 팔 수도 없습니다.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그 다음부터 추가 매수할 종목이라도 좀 종목 좋은 종목 사모자라고 말씀드린 거니까요. 저런 회사는 많이 빠졌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 미국 회사 중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그 꿈과 희망만 있는 기업들. 적자인데. 예, 얼마 전에 버진그래프 같은 기업들은 사실은 뭐 거의 회사에 돈이 없어요. 네. 그래서 주식을 찍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기업들을 가지고 우리 국내에서 너무나 많이 갖고 있는 모습 보면서 약간 좀 아닌 것 같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럼 한번 여러분들 ARK 인베스트에 있는 주요 종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게 2개월 동안 현황인데요. 테슬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ARK 이노베이션과. 그런데 캐시도 워낙 좋아하는 종목이고 했는데 12.8%가 빠졌고요. 퍼가 340배입니다 지금. 뭐가요? 퍼가. 아, 피가. 네, 퍼가. PR 340배.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퍼가 높은 기업들 비싼 게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장주죠. 예, 예, 그런 것도 얘기하는데 이게 다 여기 들어있다. 우리 ARK 이노베이션 다 들어있는 건데 쇼피파이 같은 기업들. 쇼피파이. 예, 그다음 스퀘어 결제회사인데 이것도 역시 퍼가 굉장히 높은 기업을 알려줬고요. 뭐 시대 주식들이잖아요. 예, 코인베이스, 트윌리오 같은 기업들. 이거 통신 클라우드 업체인데요. 유니티, 로블록스 같은 기업들. 팔란티어. 예, 35%가 빠져 있는 그런 작년 모습. 이맘때 최고의 주식들이었는데. 예, 준비도 32%. 오. 쭉쭉 빠져 갖고 지금 트위터예요? 네, 트위터. TWTR 24%. 예. 근데 이게 잘못이면 이달 두 달치. 이거 만약에 고점 대비하면은 대부분 다 한 50% 하락을 보였고요. 어쨌거나 이런 종목들 갖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S&P 같은 기간 동안에 고작 0.6% 하락했다라고 한다거나 상당히 많이 빠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애플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올랐잖아요. 올랐죠 오히려. 그런 것들하고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제가 조금 더 사실은 이렇게 오늘 세 분이 나오니까 제가 얘기하죠. 저 혼자 나올 때는 이렇게 강력하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막 글이 올라가고 네. 네가 캐시우드님의 진정한 뜻을 아냐. 뭐 아니 오늘 전혀 뭐 그런 얘기 안 없죠.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세 분이 딱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세 분이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보는 분이 딱 계시니까 아니 그건 좀 이상한데. 아니 이제 그 왜냐하면 ARK 이노베이션 ETF는 국내에 보유한 분들 되게 많습니다. 많죠. 네, 많아요. 많아갖고 네.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근데 솔직한 얘기로 마음이 아프고 끝난다기보다는 마음이 아픈 이후에 그럼 향후에 어떻게 될지를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피하고. 작년 초쯤에 진짜 ARK 그 아크. 아, 나는 기억이 나는 게 우리 그 진행할 때 내가 그 장 부사장님한테 물어봤어. 그 펀드 그 언제 나온다 그랬죠? 그 막 그게 막 언제 나오냐 막 그랬었잖아. 네. 새로운 펀드나 고마워. 아, 맞아요, 맞아요. 예. 야, 그래서 내가 그때 집에 가면서 야, 이게 좀 위험한데. 왜냐면 내가 이렇게 비교적 경험이 많잖아. 예. 근데 한 사람이 우상화되면은 아, 그 얘기 약간 하셨던 거 같아. 내가 했어.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가 우상화되는 순간 위험하다. 위험하다. 거의 우상화됐었지 그때. 우상화돼 있고 지금도 돈 나오니. 지금도 우상화돼 있죠. 우상화돼 있고 지난번 인터뷰에서 그러면 장이 이렇게 빠지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시장이 문제다. 내가 문제가 아니고 시장이 문제다. 시장이 너무 비합리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시장이 원래 비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합리적이지 아니죠. 근데 이상한 얘기해서 제가 보니 잘 이해가 안 가는 건 하여간 그분의 고집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그 보여드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기업들이 그 성장 위주의 종목들밖에 없습니다. 그 해지가 안 돼요 그냥 네네네네. 내부에서 하다 보니까 주가 쭉쭉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좋을 때 진짜 막 전 미친 듯이 올라갔지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ARKK하고 과거의 닷컴버블 때 차트 모습을 보여 나스닥 지수의 모습입니다. 근데 너무 똑같이 움직인다 하면서 같이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지금 붉은색이 ARKK 모습이고요. 검은색이 나스닥의 모습인데 지금 만약에 나스닥 버블 당시에 주가를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반 왔습니다 반. 여기서 또 반의 반토막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월가에서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그림이 이 그림이고 진짜 흡사하게 생겼네. 예, 흡사하게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버블을 보여주는 버블을. 그러니까 캐시우 자체가 버블이고 아크 인베스 자체가 버블이기 때문에
반드시 버블에 대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지금 반대쪽에 있는 ARKK의 공매도 친 분들은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지금 반대로. 아, 네. 아크의 네. 공매도 친 사람들은. 공매도 친, 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아크를 가지고 공매도 치는 거지 매수는 아닌 것 같다. 야, 우리 네. 장 부사장이 우리 저 형제들 세 명 나왔다고 그냥 짱짱하게 얘기하시네.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 가끔 봤는데 전혀 저런 톤이 아니었거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국내 현황을 봤어요. 봤더니 종목들이 좀 휘황찬란합니다. 같이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어차피 네. 많은 종목이 있으니까 50개 중에서 내가 대표적인 7개만 갖고 왔는데요. 루시드 그룹 1조 원 돌파하는 오늘 날짜로 1조 원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고. 투자자들이 예. 우리나라 사업계가 매수한 종목의 보유 잔고입니다. 와. 오늘 기준 루시드 1조 맞았어요? 원을 돌파했습니다. 네, 9위에 랭크가 돼 있고요. 루시드 시총이 얼마나 되는데요? 루시드가 대충. 지금 한 얼마 안 될 것 같은데요? 정확히 잘 보겠습니다만. 한 20조 되나? 20, 30조? 20조요? 응. 훨씬 더 넘죠. 그건. 네. 아, 그렇게 비싸요? 네, 비싸졌죠. 아마 제 생각 제가 예전에 리비안이 40조인데. 리비안이 1000억 달러 넘어갔었으니까 이게 하면 그 500억 달러 이상 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노블록스가 4,300억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거 보여드리는 이 주식들은요. 거의 지금 뭐 7, 80% 빠져 있는 겁니다. 네. 유니티 3,000억 정도.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 2,500억 정도 매수했고요. 니콜라 2,400억. 이거는 뭐 매월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 니콜라는 지금 고점 대비 90%가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어비앤비 2,300억 원, 리비안이 1,900억 원인데 보시면 여러분들 너무 많이 가 있는 게 꿈과 희망이 너무 많이 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더불어서 테슬라 더하기, 애플 더하기. 물론 애플은 좋은 기업이지만 대부분 다 90%가 대부분 다 기술주입니다. 50종목 중에서 금융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왜 체감하는지를 딱 아는 거죠. 이 보시면서 나는 별로 지수가 안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투자하신 분들 너무 마음이 아픈 거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팔아야 되는 거냐 겁나고 잠도 안 오고 하는 겁니다. 유니티는 좀 괜찮지 않을까요? 다 많이 빠졌습니다. 급락했죠 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심각한데. 지금 우리가 그 성장주라고 불리는 기업은 스쳐도 반토막입니다. 스쳐도. 진짜로 우리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네.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기 엔비디아가 고점대 20%가 빠졌으니까요. 엔비디가 엔비디아 왜 빠지는 거예요? 왜 지금 누가 파니까 빠지겠죠. 그렇죠. 일단 바꾸는 거죠. 그 고포지를 팔아 버리고 가치주로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그 이유는 금리 인상 때문에 우려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금리 한 우려가 되지만 첫 번째는 많이 이게 낫죠. 지금 엔비디아가 두 배 났으니까. 지금 파도 별 문제가 없는 그런 그러면 예. 우리 뭐 기왕 이런 얘기 한 김에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겁니까? 저게 뭐 지금은 마이너스 30 두 달 만에 마이너스 30이지만 두 달 만에 플러스 30 났습니다 하고 쭉 소개하고 막 그럴 때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 아마 작년 여름부터 항상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이 금리가 올라가거나 테이퍼가 나오면 그때 어떤 종목이 올라가는지 말씀을 다 했을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알고 있죠. 금융주라든지 뭐 소재 산업재 금리 그 뭐 경기 민감주 에너지까지 포함해서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알지만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 알지만 저도 매일 얘기하고 있고 제가 뱅크 아메리카 엑슨모빌 얘기한 지가 한 1년 6개월 됐거든요. 매일 얘기하는 거죠. 안 했어요? 예? 본인은 안 했어? 매수 안 했냐고요? 네. 전 당연히 매수했죠. 당연히 매수했죠. 예, 엔비디아 갖고 있죠. 안 팔았어요? 안 팔았죠. 왜 안 팔아? 그건 안 파는 종목이 아니죠. 아 이거 봐. 이거 봐. 왜? 아니 뭐 안 파는 종목이 아니라는 게 어디가 있어? 아 그거는 한 10년 이상 가져가야 될 종목.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네, 그렇다 치고. 땀도 나네 저기. 삐삐지. 아 그래도 엔비디아는 저 방금 나왔던 그 종목들이랑 또 좀 다른 차원이 있는 거죠. 또 다른 거죠. 네. 제가 이제 토요일 날 강의했지만 네. 실적이 너무너무나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팔 필요가 없는 게 실적을 안 봤으니까 말씀하시는 건데 너무 좋은 게 팔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어쨌거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역으로 되묻고 싶습니다. 어차피 금리가 올라가거나 더 테이퍼링이 빨라지고 만약에 연준이 자산마저 축소한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어떤 게 빠지고 어떤 게 올라가지 뻔히 알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거냐 약간 돈이 들어오면 그렇게 그런 반대편인 종목들을 살 거냐 하는 것도 여러분들 판단인데 지금까지 아직까지 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 말씀드리는 거죠. 그거를 혹시 선반영한 거는 아닙니까? 예를 들면 미리 금리 인상 테이퍼링 그렇죠. 그래서 테이퍼링을 실제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렇죠. 반등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에너지 금융주는
이미 1년 전에 샀어야 되죠. 이미 우리가 네. 흔히 얘기하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올라가고 금리가 인상이 우려가 되면 그때부터 주식을 사야죠. 금리 관련 주 인상 얘기 나올 금리. 때 사야 되고 그렇죠. 실제로 올립니다 네. 아니면 수도꼭지 혹시 잠궜습니다 하면 그렇죠. 그때는 그렇죠. 그래서 만약 실제 왔네요, 그러면. 그렇게 올라왔다가 실적이 나와버리면 그때 또 차익 매물이 나오죠 보통. 네네. 그럼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일단 지금은 누가 알겠어? 네. 물론 주식은 뭐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만 네. 한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걱정하지 마세요. 장 없어요. 마음 놓고 얘기했어요. 아~ 내일 장 없어요. 내일 장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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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오늘 돌아오는 밤. 네, 아~ 그렇습니다. 네. 해서 아, 여러분들 내일은 확실하네. 그럼 여러분들 가장 짧은 시기에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IONQ를 제가 대표로 한번 찾다. IONQ가 뭐 하는 회사예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양자 컴퓨터. 아 우리 저기 정프로님 양자 쪽에 많이 하시죠? 양자는 제가 전문이죠. 그래서 양자 한번 설명 좀. 양자 네. 양자 양자도 제가 드린 적이 있고요. 네. 그 양자 컴퓨터는 일단 양자 역학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마 우리 이프로님은 제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아마 좀 이해하실 텐데. 양자역학이라는 나는 뭐냐 나는 이해 못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 지금까지의 컴퓨터는 뭡니까? 이 반도체 세미컨덕터를 기반으로 한 그 10101 요 디지털 신호 요거 이게 기본적이잖아요. 디지트 요걸로 네. 이제 기본된 컴퓨터인데 양자역학 컴퓨터는 완전히 개념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은요 전자라는 게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원자 하나에 전자 두 개가 있습니다. 옆에 또 원자 하나에 전자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원자 두 개에 전자 네 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닌 원자 두 개, 그러니까 핵 두 개에 전자가 갑자기 세 개가 돼버린 이 현상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웹 3.0하고 관계 있나? 전혀. 그게 양자 컴퓨터와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할 때도 지금 어떻게 계산하죠? 10101로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우리가 신호를 주면.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 시대에는 우리가 신호를 안 줘도 걔네가 계산을 해. 아 됐어요. 이건 아마 내가 너무 길어질까 봐 더 이상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 예. 네,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그건 완전히 개념이 다른 컴퓨터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니 PD들이 자기 좋아하나 봐. 전혀 이상한 얘기인데 막 빵빠리 흘리는다. 저기를 땀 흘리게 하더니 아 진짜 넘쳐나 하는구만. 네. 어려운 건데 그렇게 지금 정프로님 같은 그런 기대감이 발휘가 돼갖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많이 매수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 IONQ. 근데 지금 고점대 64%가 빠져갖고 지금 투자하신 모든 분들이 지금 이제 다 약간 물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보이는 거 이거 스펙으로 성장한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이 있었다. 야, 보시면 글로벌 라이브를 꼭 봐야 되겠네. 이걸 보니까 한국 주식이 그냥 딱 반사경처럼 보인다. 카카오 떡 나간 것 같은데 저 성장주들 보니까 뭐 그렇게 많이 빠진 것도 많이 빠진 거 아니죠. 전 오히려 국장이 그렇게 오늘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고점 대비 하락으로 치게 되면 그 미국 내 종목이 훨씬 더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종목으로 접근하니까. 네, 왜냐면 애플이 다 대부분 다 시총이 크다 보니 커버해 주는 거 지수를. 약간의 그 체감이 굉장히 큽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이제 오늘 그래서 오기 좀 시간이 남아갖고요. 제가 S&P 500 종목 중에서 퍼가 15 이하로 되는 걸 검색해봤어요. 이건 아무도 제가 혼자 시도해본 겁니다. 했더니 퍼 15 이하 종목이요 총 85개가 선별됐고 네. 그중에 60개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25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퍼가 15 이하로 그냥 무작위로 추출해도 평균 수익률이 3.9%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오히려 S&P 500보다 훨씬 좋은 수익률이죠. 그냥 무작위로 뽑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펀트적인 접근을 해보신 그렇죠. 거네요. 펀트라고 보실 거예요. 여기다가 네. 만약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이익도 첨가하고 부채도 첨가해서 만약에 좀 만들면 그게 펀트죠. 근데 그냥 단순하게 퍼 하나 맞고도 이렇게 좋은 수익이 나온다. 그러니까 미국도 고퍼에 대한 어떤 경계심이 상당히 심하다는 거고 네. 비싼 수익 아예 쳐다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봤더니 이런 종목이 있는데 잠깐 한번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약금 CBS. 웰스퍼 같은 기업들, 시티 같은 기업들, 그 다음에 프루덴셜, 인텔, 뱅크 아메리카, 타이슨 푸드, 육광 업체죠. 아. 다우 케미컬, 화학 업체입니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비아컴 CBS가 참고로 오늘 CJENM과 CJ와 하여튼 그 협업을 오늘 또 발표했습니다. 아, 비아컴 CBS가? 네. 참고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넘어가고요. 최신 뉴스에도 늘 귀를 열고 있습니다. 네. 저게 대표적인 공매도 종목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게 그죠? 그 예전에 빌황 아키고스 캐피탈에서 네. 마진을 써갖고 주식 샀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뒷감당 안 됐던 그렇죠. 급락했던 그런 주식입니다. 역시 퍼가 10 이하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때 샀으면 많이 먹었습니까? 빌 그 황이판 그 이후에요? 그렇죠. 네. 그때 폭락하고 샀으면 좀 먹었죠.
그 다음에 노스룩 그루만, GM, 그 다음에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 버라이존, 휴렛패커드, 그 다음에 모건스탠 같은 기업도 있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빠진 것도 이렇게 있는데 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투자하기 어렵다 하면 그냥 퍼 15 이하만 찍어도 웬만하면 먹는다. 시장보단 낫다. 별로 건강한 시장 아닌데 그 정도로 많이 갈려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넘어가고요. 제가 어제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쭉 둘러봤더니 주요 업종들의 종목들이 빠진 게 공통적으로 보였습니다. 맥도날드 3%, 스타벅스가 6.93%, 치폴레 6.24%, 영브랜즈가 6.13%, 도미노피자가 6.96%, 나이키 5.60% 빠졌는데 요 기업들이 공통점이 있더라 라고 보였습니다. 이게 왜냐면 최근에 오미크론 관련해서 점포가 문을 못 열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인건비가 올라가는 바람에 그대로 다 떠안고 있는 저 인건비 비중이 예. 높은 데들이네. 그 스타벅스 국내에서 보니까 어제였나 보니까 스타벅스 그 커피값이 네. 올랐죠. 예, 올랐던데요. 올랐습니다. 예? 올렸어요.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 인건비 때문에 한국 다르니까 해서 지금 이런 기업들이 많이 빠졌다. 천하의 스타벅스가 지금 인건비 때문에 주가가 빠져서 7% 천하의 많이. 스타벅스라고요? 왜냐면 급여를 천하의 운조 커피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순정 3%에서 천혜 운조 커피. 그렇습니다. 겨우 스타벅스로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업종들이 많이 좋아하시는데 광고에 이제 목숨을 거셨어. 네. 굳이 스타벅스를. 네. 네. 그 다음에 나이키 역시 온리 운조 커피.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똑같은 네. 그 베트남에 있는 공장이 회사가 돼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좀 어려워진 모습 보일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그 그림인데요. 맥도날드가 지금 옆에 붙어 있는 그림이 뭐냐면 그 점포를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이게 그러네요? 지금 시간이 일찍 끝내갖고 일찍 닫아요. 지금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근데 이게 맥도날드고요. CVS에서도 역시 똑같이 닫습니다. 약국이 오후 네. 4시면 닫아 버려요. 오후 3시면 닫고. 아, 그래요? 물어봤더니 직원이 없답니다. 직원이 없어? 직원이 없어요. 지금 이제 직원이 없는 이유가 크게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다 집에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임금 올려주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어려워지고 있죠. 미국도 똑같이.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이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빠집니다. 코스트코가 6.19% 급락했죠. 어우, 엄청 빠졌네. 네, 이렇게 빠지는 종목이 아닙니다. 하루에 0.19 빠지는 종목인데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타깃 저기네요. 저기네 빠졌어요. 저기도 인건비지 뭐. 인건비 플러스 여기는 또 지난주에 소매 판매 지수가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비가 좀 어려운 거 아닌가 하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오미크론 때문에 또 많이 못 가고 있고 네. 지금 역시 공급망에 따른 또 이슈가 부족해서 보니까 어떤 한 공간에 가면 물건이 없어요. 그냥 아예 그 팔고 있는 물건들이 텅텅 비어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아 근데 나도 이제 딸내미 미국에 있잖아. 네.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 물건이 없어 진열 때. 물건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완판 필품이. 완판. 공급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심각하더만. 맞습니다. 옛날에 코로나 초기하고 비슷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이런 오프라인 업체들은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어렵습니다. 공급망이 아직 작동이 안 돼서 안 풀렸어요. 아직도 안 풀렸습니다. 지금 뭐 LA 항구 쪽이 아직 배가 쭉 길어서 늘어서 있고 네. 그걸 또 올려서 내려야 되는데 크레인 또 기사가 없고 내린들 트럭 기사가 없고 해서 물건이 내부로 못 그러니까. 들어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로 접촉입니다. 해서 일단은 조금 더 시간이 지연돼야지만 이런 것들이 풀릴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네. 어려운 구간을 참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반도체 장비 업체가 아주 지난주에는 히트 거의 10%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워낙 투자금을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 업종 중에서 뭐 슈퍼갑이래요 이들이. 어디가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장비 업체 중에, 장비 업체 중에 예.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예요. ASM 한국에도 들어와 있죠.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네. 거의 뭐 사실은 그 반도체에 대한 키를 갖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죠. 쩔쩔 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 많이 올라가는 한국, 모습 보였고요. 한국 그 저기 사무소가 아마 천안인가 있을 거예요. 저기. 네. 아, 탕정 이런 데 들어가거든. 그 다음에 의외의 엑슨몰 같은 에너지 기업들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엑슨모빌이 4%, 그 다음에 조그만 기업들은 뭐 7, 8% 기본으로 올라갔고 대부분 다 두세 배 정도 최근 1년 동안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여기 지금 1년짜리예요? 아, 요거는 이제 주간. 주간. 네, 제가 1년까지 안 봅니다. 저건 주간. 왜 올랐습니까, 저거? 유가 많이 올랐고요. 유가 때문에 70달러에서 84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또 한 가지가 그 최근에 이제 유가에 대한 그 예상할 때 제프리가 150을 부르고 막
100받고 150도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올립니다. 물론 될지 안 될지 모르죠. 근데 네. 너무나 큰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그런 하니까 유가에 대해 상당히 예민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유가 상승에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 그다음에 엑스몰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이오 제트라고 하는 바이오 연료 기업을 또 인수해서 이제부터는 진짜 탄소 배출 제로에 도전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약간의 그 지금은 그렇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뭔가 친환경 기업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을 한번 제가 점검을 해볼 건데요. 지난주에 4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총 20개 기업 발표했고요. 그 중에 12개 기업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 이게 보통 초반에 이런 경우 극히 드문 케이스거든요. 정말 극히 드문 케이스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해서 그때 발표했던 기업 중 하나가 JP모처스가 6.15% 하락했고요. 블랙록이 2.19%, 시티가 1%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웰스퍼 혼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첫 주부터 보통 저희가 첫급발이 뭐 은급발이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냥 하세요. 느낀다고. 예, 그래서 약간 좀 그 마음이 무거운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실적 JP모처스가 잘 나왔는데 왜 빠지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 실적이 못 나온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JP모처스의 분기별 EPS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그런 하락 국면에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번에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 주가 사상 최고치 올라왔다는 거에 상당한 이유를 대죠. 근데 주가는 사상 최고치에 올라왔지만 이익은 그렇지 못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여준 거 전년 동기 대비보다 못 나왔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다음에 EPS 또 시티그룹 볼 건데 시티 역시 똑같이 1.08 작년에 1.08에 지금 1.4로 나와주면서 못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 웰스파가 왜 올라갔냐? 반대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네요. 확실히. 예, 그래서 지난 작년에 0.64에서 2배 이상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주가 잘 나왔다. 해서 실적 그대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만 다시 한번 드리고 웰스파가 참고적으로 워낙 한 5년 동안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좋아하는 종목 뱅크 아메리카는 1월 19일 실적 발표하고요. 똑같이 0.77달러가 EPS인데 작년 동기 대비가 0.5였으니까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 만약에 1월 나온다 그러면 주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네.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이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그림인데 지금 금리 인상 한 전과 한 이후에 어떤 S&P500 지수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전에는요 쭉 올라오는 그런 여러 가지 경우를 봤을 때 계속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다가 첫 번째 금리 사고 나서 가장 심하게 타이트닝 했을 경우에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 지금 이 연두색으로 보시면 좋겠죠. 빠지기 때문에 만약에 과거 통계를 본다 그러면 이 연두색처럼 한 3개월 동안은 빠지는 게 아닌가 그런 그 과거의 통계치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은 조금 시장을 좀 미리 빨라지는 것 같아요. 이런 템포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그림을 보면서 첫 번째 금리가 나오면 아, 주가가 빠지겠냐 그러면 실제 그날 금리가 올라가 빠진 게 아니고 미리 빠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빠지는 이 폭이 한 10%였고 한 3개월 동안 약세가 진행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 만약에 금리가 된다고 그러면 이 사이클에서 한 이 정도 빠지지 않을까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끝에 여러분들 하나 더 보여드리고 끝낼 건데요. 여러분들 이 그림이 아크 인베스트하고 테슬라의 그림인데요. 그 왜 제가 이 그림 갖고 왔냐면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 우드는 여전히 지금도 테슬라가 12,000달러 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주가가. 되게 좋아하는 분이고 실제 아크 이노메이션 ETF에 가장 많이 포함된 게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지금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아크 인베스트는 지금 빠지고 있고 지금 테슬라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저걸 많이 들고 있는데 그러면 저 포트폴리오는 더 박살났다는 얘기네. 그게 아니고 지금 제가 전에 보여드렸지만 계속 팔고 있어요. 조금 조금씩. 누가요? 테슬라를.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 우드가. 아. 팔아 그 자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코인베이스 같은 기업들에 더 투자하는 겁니다. 아. 굉장히 가장 안 좋은 어떤. 진 쪽을 팔아가지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만 하면 안 되는 투자 방법 중 하나죠. 올라간 종목을 팔아버려서 더 물린 종목을 더 사는 건데 지금 계속 이런 현상이 나와주다 보니까 테슬라는 비중이 더 줄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아까 얘기했던 어떤 꿈의 기업들이 더 비중이 늘어나면서 하락은 더 심화되고 있고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 네, 그렇죠.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더 가중되고 있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 이렇게 얘기하면 캐시우드님 계속 욕을 해서 많은 분들이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어쨌거나 이 그림을 보시면 솔직한 얘기로 뭔가 조금 우리가 그 캐시우드 그 누님의 개인별적인 인기라든지 그다음에
작년에 되게 좋았잖아요. 퍼포먼스가. 그거에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그 속에 있는 종목을 보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캐시우도 언제부터 그 좀 아크는 떨어졌어요? 그 변곡점이 언제쯤입니까? 작년 가을 지나고부터 작년 가을부터 걸어 시작했죠. 예. 왜냐면 그때부터 그 거기 포함된 모든 기업들이 막 주가 급락했고 실적이 안 좋았고 그다음에 흔히 그 기업 하는 행동이 뭐냐면 주식을 찍어냅니다. 돈이 필요하면. 주식 반응하고 또 어디가 돈나무가? 아니 그 회사들이 아니, 그 기업들이. 아, 그런 기업들이 네. 계속 반응 그걸 반복하는 모습 보이다 그러니까 저게 근데 또 수급상으로는 아 이제 실망한 투자자들이 환매를 해가면 그렇죠. 그가 또 주식을 팔아야 네. 되잖아요. 또 그렇죠. 또 그러니까 제일 그래도 제일 양호한 게 테슬라니까 테슬라를 파는구나. 그렇죠. 파슬라 팔고 있는 거고 작년 이맘때 포트에서 11%가 테슬라였는데 지금 8% 간당간당합니다. 네. 더 팔겠죠 앞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거꾸로 가는 모습에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줘갖고 약간의 조금 앞으로 ARKK에 대한 향방이 이런 약세 흐름이 장기화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아크가 몇 개 있죠 그 펀드가 ARKW, ARKQ부터 엄청 많죠 아, 개념부터 많은데 모든 ETF가 다 지금 반토막 났습니다 아 그래요 대부분 아, ETF가 네. 알겠습니다 김프로님 혹시 ARKK 갖고 계신 건가 아니에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그 ARKK 같은 거는 액티브 ETF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언제 포트폴리오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렇죠. 암대로 캐시우드 눈에 어떤 편입된 종목의 비율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이제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종목이 오르면 오른 만큼 팔고 뭐 이런 그렇죠. 것도 없다 이거죠. 그 자체도 약간 트렌드가 원래 패시브 쪽이었는데 유난히 액티브 쪽을 턴오하시고 또 고집을 했죠. 그걸 지체했고 근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해치를 못하는 게 전 주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 고집한 거죠. 그래서 어려워지고 있는 모습 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제가 볼기에는 여러분들 이번 주 20일 날 네. 우리가 좋아하는 넷플릭스 실적이 나오는데 넷플릭스 실적이 잘 나오면 약간의 좀 기술주에 대한 후풍이 불 것 같은데 지금 월가의 분위기는요. 거의 못 나오는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오겜 이런 걸로? 아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응? 한 번 더 보든지. 아니 그렇게 도와줬는데도. 그래서 일단 지금 그 아까도 아침에 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강력한 무기 그 요금을 올리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기습적으로 올렸고요. 근데 솔직히 요금 올려갖고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회사는 제가 보기에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애플? 담배 회사. 에? 담배 회사는 올려도 핍니다. 담배 회사는 지금 50년대 담배값을 올립니다. 지금 계속해서. 근데 주가는 그 완전히 그냥 껌딱치던데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필립 모리스는 거 배당을 많이 주죠. 아, 배당주로 배당. 많이 주죠. 그래서 그런 종목 외에는 요금 올려갖고 장기적으로 한두 번 올리면 괜찮은데 지금 그 넷플릭스가 아마 다섯 번째가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아마 조금씩 올리는 거에 대한 휴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오징어 게임 같은 게 또 나와주면 좋은데 언제까지 히트작을 만들기 쉽지 않기 때문에 또 경쟁이 많고 하다 네. 보니까. 조금 더 약간의 안 좋은 얘기 많을 것 같고요. 아마 이번에 실적이 좀 못 나온 쪽이 기울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좀 보시라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여튼 뭐 네. 장우석 부사장님과 함께 네. 해외 투자 특히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오늘 좀 많이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한 30분, 3, 40분 정도 들었는데도 야 진짜 장이 쫙 진짜 입력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매일 들으신 분들은 얼마나 전문가실까 부럽습니다. 아, 네. 그럼 이제 정프로님 확인하셔야죠. 매일 나오셔서 한번 같이 좀 보는 걸로. 네, 제가 이번 주 좀 자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 네. 또 이번 주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월요일 장은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아주 좋은 내용들 많이 배웠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봬요. 네. 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
아니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것도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이런 거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네. 아, 뭐 좀 정정하실 게 있으시다고요? 아까 그 애플 아이폰 뭐라 그랬지? 14? 14? 아유, 아이폰 얘기 왜 하세요? 난 별론데. 아니, 그거 아까 광고 들었다잖아. 네. 우리 직원이 문자 왔네. 아. 야, 우리 직원들이 이거 많이 듣네. 보고. 김프로님, 아이폰이 아니고 갤럭시, 아니, 갤럭시 20입니다. 아니, 당연히 갤럭시죠. 아니, 한국 사람 갤럭시. 아, 아니, 왜 아이폰 얘기하시는 거죠? 뭐 아이폰 뭐 이슨이 있었어요? 응? 모르겠어요. 김프로님 이상하게 아이폰 이야기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저는 들어와도 안 봤지. 아니 스마트폰은 그냥 갤럭시지. 갤럭시가 스마트폰의 대명사. 이거 뭐야 이거 14. 그 그때 뭐야 자기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에요. 누구 폰이야? 장부분이야. 장부사님 이거 아니, 갖고 계세요? 왜? 왜? 아니 이제는 갤럭시 한다. 두 갤럭시라는 영어까지 표현이 나올 정도예요. 아, 두 갤럭시. 갤럭시 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 스마트폰 한다는 얘기거든요. 스마트폰은 즉 갤럭시입니다. 근데 왜 아이폰 얘기를 쓸데없이 우리가 하는 얘기입니다. 갤럭시 폰을 선택하시면 네. 사랑하는 사람과의 통화 내용을 자동으로 녹음할 수 있습니다. 아, 최고죠. 그 최고죠. 목소리 평생 듣고 싶은데. 아이폰 녹음이 안 되지, 참. 아이, 그... 아니, 근데 진짜 뭐 험한 말 나올 뻔했는데 녹음도 안 된 게 폰입니까 그게? 에이, 에이. 네, 우리 형님 갤럭시 나레이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갤럭시 22. 네, 네. 가만히 통화, 계십시오. 통화하십시오. 이제는 갤럭시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아이폰 갖고 계시다면요, 지금 빨리 당근마켓 여러분의 근처에 당근 마켓으로 빨리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2가 네. 곧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갤럭시 22. 우리는 우주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주로 나가야 됩니다. 은하수 갤럭시로 가겠습니다. 네. 자, 그럼 그거고요. 하여튼 할 얘기가 또 있지? 김상균 교수님, 메타버스 미래를 보다 현장 수강생을 저희가 이제 모집하고 있는데 전에 왜 송기룡 부사장 그 강의? 아, 이거 특전이죠, 특전. 현장 강의. 이거 뭐 돈 내고 막 그런 게 아니고 네. 여기 현장에서 드리는 특전을 드리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 대신 중간에 저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가면 못 나가죠.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나갈 없어요. 수 없어. 네, 화장실도 못 가고요. 네, 그래서 2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에 불참 없이 참석 가능한 분들만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가지. 네, 그래서 자세한 안내사항 그리고 신청은요 이 영상의 하단 더보기 누르시거나 아니면 3프로TV 앱 공지사항 확인하시면 되니까 아, 메타버스가 어떻게 우리 삶을 바꿀 것인지 어디에서 불을 창출할 것인지 궁금한 분들은 그거 한번 꼭 직접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근데 마틴 루터 킹으로 장애 없는데도 15,000분 이상 들어오셨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야, 장이 있었으면 한 25,000분 들어왔지 않을까? 장이 여기 있잖아요. 장 저희 또 전염됐구나. 전염됐어. 가만히 계십시오. 네. 아,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네. 아, 우리 이 프로 좀 도와주세요. 그가 입을 엽니다 했는데 아, 야, 너무 조정하더라. 22일 날 광고 네. 바꿀까? 차라리 그냥 그가 입을 닫았습니다. 안 하는 걸로 하면 더 잘 팔릴 거 같아. 아니 그렇게 야, 부동산에 그렇게 진심인데. 그러니까. 아, 이건 솔직히 내가 볼 때 지금 부동산 농객 중에 이준우가 제일 낫거든, 솔직히. 아유. 제일 나. 비교도 할 수 없죠. 아, 네. 처음으로 입을 연다는데. 아.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까? 3프로TV 앱 깔면 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아, 오죽했으면 안승찬이가 내 방에 와서. 아, 선배 좀 도와줘야지. 뭐 이랬더니 진우는 그렇게 놔두면 안 돼. 이대로 가면 많이 삐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책임이 있어요. 예. 이 프로님 나중에 뭐 이상한 방송 나가서 막 뭐
그러면 응? 다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네. 하여튼 만 분 정도 들어오시면 될까요? 만 분요? 네. 괜찮겠습니까? 지금 100명은 오셨어요. 아, 가만히 계세요. 자, 지금 여기 12,300분 정도 남아 계시니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네. 신청 안 하고는 못 나갑니다. 만 분 채울 때까지 오늘 방송 밤샐 거니까 가만히 계십시오. 가만히 계십시오, 여러분. 네, 우리 토요일에 하는 우리 이프로님의 부동산의 진심인 이프로님의 부동산 세미나 온라인 세미나죠. 네, 그거 네. 여러분의 질문도 받고 현장에서 즉석에서 또 궁금증도 해결해드리고 또 빠숑 나오시고 또 한 분 누구시죠? 김기환 대표라고. 김기환 그 대표. 데이터의 신인 분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 세 분이 부동산에 관해서 아주 진한 토크를 네. 할 예정이니까요. 그거 많이 좀 신청해서. Q&A도 있어요. Q&A. 네. 현장 Q&A. 우리 집 아파트 올라요? 이런 거 다 질문 받습니다. 네. 네. 내년에 우리 집 우리 아파트 얼마까지 떨어지나요? 다 됩니다. 네. 네. 그런 부동산 관련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시청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저희 3프로가 모여서 글로벌 라이브를 여러분과 함께 괜찮네. 해봤습니다. 뭐 이게 쭉 이렇게 할까? 쭉? 저는 뭐 어차피 나올 일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형님 잘 생각해서 그냥 막 지르지 마시고요. 지금 네. 어차피 이거 해봐야 돼. 얼마나 건냐? 이번 주 해버릴까? 이번 주 더 많이 계십시오. 이번 주는 저희 3프로 그리고 다음 주도 하여튼 설 전까지는 계속 저희가 뭐 돌아가면서 하든. 아 그리고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슈카 전성재 대표가 뭐 퇴사하고 뭐 저 이별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본인이 이제 키즈 컨텐츠에 기프로 이제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그 직원도 뽑고 해서 지금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일 점심 약속인데 저랑 그렇게 하고 이제 박종호 교수도 우리 계열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멤버인데 거기 또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다음 주부터인가? 엄청나게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 놓고 네. 쫙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에 집중한다고 제가 조금 면해줬어요. 그리고 슈카가 워낙 야행성이라 가지고 이 밤에 네? 뭘 또 할 게 네, 많아요. 밤에 그 핫식스 먹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빼준 거예요. 네. 네. 자, 하여튼 오늘 오랜만에 굉장히 반가웠고요. 우리 내일은 글로벌 라이브 우리 이프로님이 오시죠? 아, 제가 하죠. 그렇죠. 예. 아니, 혼자 하는 거예요? 일단 내일은 그렇게 하시고요. 수요일은 또 제가 수목을 아마 또 책임질 것 같고요. 아, 나 네. 아껴주는구나. 네. 금요일은 하여튼 뭐 저희가 3프로가 돌아가면서 여러분 꼭 만나도록 할 테니까 네. 글로벌 라이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내일 네. 아침에 시작되는 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 아침 라이브까지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가끔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찾아주신 여러 시청자분들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